자, 밤새 산중에 내려앉은 한기를 녹여줄 해가 반갑게 쏟아지는 아침입니다. 홍씨 만나서 우리 집에는 옛날에 돌감 가면서요 다른 집 감보다 굉장히 작아 한 요만해 감나무가 그 두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그래 부럽더라고 다른 집에 감나무 큰 나무 있는 게 작년에는 내가 까치가 하도 쪄서 먹고 사서 내몰 게 없겠더라고 그러면 썰이 오기 전에 따가지고 단지 속에 넣어놔보지 까치한테 잘못하면 까치한테 다 뺏기겠더라고 예, 요거 말고 또 까치랑 나눠먹는 열매가 또 있다는데요 야 이부터 가니까 이 까치가 쫓네 그지 뽀 아, 감이네요? 예. 어, 이게 웬 감이에요? 이거 직접 딴 거예요? 예. 오. 감말랭이. 아, 감말랭이 만드시려고? 예. 아, 하긴 요즘에 이제 말려야 이제 가을 바람에 싹 말라가지고. 예, 그렇지. 좀 지나면 예. 쌀쌀할 때 감말랭이 하나 탁. 그렇지. 어? 이거 저기네요? 산딸기? 꾸지뽕. 아, 꾸지뽕? 예. 안 열리더라고. 성윤 씨. 형님 먼저. 아이고, 형님 먼저 드시. 그래서 손님인데. 형님 제일 큰 거. 아하. 나는 아 단다. 어 진짜 맛있다. 어릴 적 그토록 부러워하던 감나무를 심은 뒤 감말랭이는 아주 필수 간식이 됐다고 합니다. 감이 아주 그냥 하트 모양이 하트 모양. 아, 안 들본데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안 들면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먹어봐도 될까요? 네. 와. 왜요, 자연님? 드셔보세요. 아, 이거 먹어봐도 될까요? 네. 와. 떨볼 건데. 떨다. 이 벤서리가 와야 안 떨어. 아, 이게 소리를 안 맞아서 아직. 떫은 거예요? 네, 아주 된서리를 맞으면은 안 떫어, 진짜 안 떫다니까. 그 말리면 괜찮아져요? 말리면은 어. 수분이 빠지고 어. 당도가 높지 이게. 옛날에 엄마가 그래 감말랭이를 네. 해가지고 소쿠리에 넣어가지고 이제 많이 해줬어요. 아,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지 이게 네. 자연집이 있었는데. 꽃감을 깎아갖고 지붕에 늘어나더라고. 아, 꽃감? 응. 한 몇 개를 먹고 와야지. 지붕에 올라가고 두 놈이서. 응. 소꼬리 이만한데 늘어나는가. 반텀 이상을 먹고 내려왔어. 어릴 때 좀 개구장이셨나봐요. 나무 닭도 썰어 먹고. 닭도? 응. 어느 친구 집에 닭이 있으면은. 어. 이제 우리 오늘 막 일찍 헤어지자. 어.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어. 나머지는 또 다시 모여 어. 모여서 그 친구가 집에 가 닭을 잡아와요 잡아가지고 다 요리해가 볶아놔 놓고 그 친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먹고 나서 이거 너희 집 닭이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닭 없거든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아 너는 그냥 모르는 척 해라 네. 어. 왜냐면 궁범이잖아 네. 같이 먹었잖아 다 먹었으니까 지도 이제 뭐들 바꾸고 그랬지 뭐 어. 옛날에는 다 진짜 많이 그랬어 다. 아 뭐 다 그런 건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뭐 그 시절 귀했던 먹거리는 조심조심 한겨울 영양 간식으로 챙겨두고 예 이렇게 지금 부지런히 떨어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아우 보기만 해도 든든하네. 아, 요거 던져 놓으시게요? 예. 네. 야, 이거 뭐 잘 들어가겠다. 엄청 크네. 그거는 바다 어구인데, 네. 부산에 계시는 형님한테 부탁해갖고 두 개를 사다 주시더라고. 아, 원래 바다용이에요? 네, 바다 어구.
민물고기는 좀 작거든. 그렇죠. 욕심이 많아. 큰 거 잡으려고. 도마 저 호수 밑에다 불 때가 고춧가루 넣으면 매운탕 되는데. 내가 겨울에 말려놨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미끼로 쓰시게요? 그 이제 쏘가리나 메기는 육식성이. 그치. 요즘 좀 끊어가지고. 예. 네. 아깝긴 하지만 또 해야 되겠다. 와, 돼지고기를 미끼로 쏘가리를 잡는다. 예. 네. 아, 쏘가리 꼭 잡아야 되겠다, 이거. 자, 이제. 이놈들 반찬을 내줘야 되지. 참, 된장의 그 활용 범위가. 예, 예, 맞아.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어지간한 떡밥 넣어서는 귀한 쏘가리나 메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떡밥을 넣어주고, 예, 그렇죠. 저녁거리를 향해서 집 앞 호수로 한번 가보죠. 아, 진짜 물고기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예. 여기 고기가 많아요. 예. 네, 여기다 이제 던지면 되잖아요. 예. 하나, 둘, 셋! 자, 이제 통발의 운명은 호수에 맡겨두고. 그죠. 또 산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화분 하나 만들려고. 화분? 예, 네, 난 캐가지고. 춘란. 난이 보이나 어쩌나. 여기 있네. 있어요? 예. 네. 요거. 딱 보니까 알겠네요. 요거. 아하. 산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네. 요것도 나 이제 만들 때 소재가 돼. 아, 요것도요? 네. 이끼. 저 밑에 기와장이 있는데 두 개. 네. 하나는 내가 만들고. 네. 하나는 성윤 씨가 여기 오신 기념으로 하나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요걸 이제 집에다가. 예. 아, 난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있네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며. 하하. 하하. 승씨, 그 난 아니고 봄에 꽃이 핀다는 그 출란인데, 출란. 아, 이걸로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만들어 봅시다. 네. 서로 보여주기였지. 아, 구상을 좀 해봐야겠어. 아, 오케이. 왜 학교 다닌데? 숙제할 때 이렇게 가리고 하죠. 아, 그 가방 하나 여기다 놓을까요?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네. 내 구상대로. 구상대로. 아, 이러면 이쁘겠다. 조경 일을 하면 수없이 한 일이지만 내 정원이다 생각하면 더 흥이 난다고 하는데요. 요 시간들이 산생활 중 가장 좋으시대요. 나는 이런 취미가 있어가지고 덩치에 안 맞게 좀 그래요. 오히려 근데 그 더 매력이 있으신데요. 사람이 좀 의외의 걸 할 때 되게 매력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원을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세요? 아무래도 이쁘게 꾸며놓으면은 아마 집 사람도 자주 올 것 같고 모든 면에서 좋지 뭐 또 이쁘게 해놔놓으면 그냥 산속이라고 어저파이 해놓는 것보다는 그죠? 네. 그게 안 낫겠나? 또 내심 아직은 도시를 더 좋아하는 아내에게 예쁜 정원을 선물하고 싶으신 건데요. 이 산에 반해서 함께 살 날을 꿈꾸는 거죠. 보여주기. 네. 짜자잔. 오, 작은 산 같네요. 네. 저는 약간 뒷동산 느낌. 자, 이제 완성한 두 작품을 정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다가 장식을 할 생각인데요. 어디 보자. 어우, 느낌 있네. 오, 승윤 씨 것도 의외로 잘 만들었는데 지금? 진짜 근사해요. 예. 야, 이제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잘 어울린다. 여기다 이 승윤 씨 작품이라고 페인트로 쓰든지. 제가 여기 기와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예. 사인을 멋지게. 예.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잘 쓰고 있어요? 오, 글씨 잘 쓴다.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고 자랑도 하고 할게요. 잠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제피 아닌가요, 제피? 예, 제피 맞아요. 아, 뭐 벌써 매운탕 그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직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는데? 요거는 매운탕 할 게 아니고. 예. 요거
찌어가지고 네. 그 배추밭에 뿌리려고. 배추밭에? 네. 이게 해충들을 깊이지. 예, 먼저 넉넉히 잎을 따서요. 최대한 잘게 찌어줘야 한대요. 오, 야 이거 진짜 확 하는 게. 네. 오, 장난 아닌데? 경상도에는 겉절이에 이거 대피 이거. 아, 겉절이에도 들어가요? 네, 겉절이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 종종 추어탕에도 제피가루를 쓰신다는데 일단 오늘의 용도는 해충 깊이제니까 여기에 또 추가할 게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막걸리하고 설탕하고 섞어놨는 건데 한 6년 됐어 지금.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농약 대신에 이제 고추나 배추나 농작물에 뿌리고 또 설탕이고 막걸리니까 네. 이게 또 영양 공급도 되고 그렇죠. 이 냄새만 딱 봐도 수정 제대로 됐어요. 와, 이. 예, 실제로 이 비료를 쓰고부터 텃밭 수확도 더 좋아졌대요. 아, 물을 먼저 이제 붓고 제피물도 붓고. 아, 여기. 배추, 배추밭. 예, 여기가 배추밭. 오. 농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죠? 오, 잘 됐는데요? 예. 아주 배추가 실해요. 예. 오, 이파리가 있네. 아, 그거 왜요? 요 이파리가 요 속에 예. 들어가면은 예. 요 배추가 나중에 되면 오므러 들잖아, 그죠? 예. 이 배추 속이 썩어. 아, 이것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썩으면서 배추까지 같이 썩는 거지. 아. 그러니까 잘 보고 빼야 돼. 예, 또 낙엽에 진딧물이나 해충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해충 깊이제를 뿌리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잖아. 김장마에 놓으면 부자 같다고. 에이. 에이. 그러면 뭐 겨울살이 다 되는 거지. 에이. 아, 그리고 무랑 배추가 아주 잘 자랐어요. 네, 잘 됐어요. 골고루 잘 뿌렸습니다. 예, 잘 자라겠지 뭐. 에이. 잘 자라라. 특히나 먼 데서 온 손님이 뿌리는데. 큰 놈이 좀 들어있으면 좋을 긴데, 그지? 근데 예. 미끼가 워낙 좋아서 예. 자. 보자 아, 툭툭 친다. 걸렸어 손맛이 있어, 지금. 에게? 오, 잡히긴 잡혔어, 두 마리 잡혔어요. 오, 있다! 오! 있다 오, 이게 쏘가리다! 예. 있다 오, 예! 아, 나는 안 들어갈 줄 알았더만 그래서 들어갔네. 아니 왜 형님 거에다가 들어갔지? 나는 왜 안 들어가고 그 두 마리 있네. 아, 두 마리가 있긴 있는데 네. 요 조그만 거 이거 못 먹는 거 뭐 그거 자꾸 문제가 이거 뭐 두 마리수가 문제지. 마리수는 똑같이 두 마리인데 네. 와, 이거 쏘가리 맞죠? 예, 네, 쏘가리 맞아. 야, 진짜 대박. 야, 역시 고기 들어간 떡밥이 제 몫을 했네. 와, 승신 건 놓아주고 방생 해야죠. 네. 오늘 매운탕 맛있게 끼리가 한 번 먹어봅시다. 아, 쏘가리 맛있는데. 예.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하나 둘 삼 넷.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 안 나요? 네. 나는 기억이 나요. 어? 두 어깨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얼사 좋다 김일병 신이 나는 늦게쯤. 아이고, 우리는 나도 모르겠네. 우리는 뭐 팔도 사나이 그건가? 예. 자, 이제 맛있게 끓여 가지고 한번 먹어 봅시다. 아, 벌써 손질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파하고 무만 넣으면 돼. 다른 거 안 넣고? 다른 거 이것저것 하면 본연의 맛이 안 나. 약간 맑은 탕 느낌으로? 예, 예, 예. 파는 나중에. 예. 볶는 음식은 파가 네. 제일 먼저. 예. 예. 요리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신뢰가 갑니다, 예. 쏘가리, 꺽지, 내기, 이런 종류들은
아, 요크리트거든. 네. 그래서 맛있잖아. 다른 치아들 잡아먹고. 그렇죠. 그래서 식감도 더 쫄깃하고요. 별다른 재료 없이 고유의 맛을 살린 매운탕을 한번. 이야, 이 찬바람 불 땐 이 뜨끈한 국물만한 게 또 없죠. 우와. 오, 와, 살아있네. 아주 통째로 그냥. 네. 맛이 있을는지 모르겠네. 아, 쏘가리인데요. 맛있지. 그래요. 드시죠. 드시죠. 예. 간은 어디가 되는 거다. 아, 어, 제가 원하던 그 칼칼한 맛, 제가 좋아하는 맛. 아, 그런대로 맛은 있네. 와, 국물 진짜 시원해요. 네. 아니, 확실히 고추장이 안 들어가니까 매콤한 맛은 있는데 텁텁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매운맛. 맞아요. 네. 야, 살. 살쪄. 드셔보세요. 진짜, 그래. 진짜 쫀득쫀득합니다. 살이. 댕댕하게. 이 쏘가리를 보니까 네. 옛날에 어렵게 살 때 그때는 식구들은 많지. 그냥 뭐 동태 한 마리 넣으면 막 이만한 까만 소태다 막 국을 한 거. 그 시절이 그래도 그립고 그렇네. 그렇게 추억이 짙어질수록 가족이 더 그립다는 자연인. 그래서 꼭 할 말이 있으시대요. 근데 내가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경상도 말로 이놈 가이나가 시집을 안 가네. 딸내미가. 아, 딸내미. 딸내미 시집 가는데 네. 내 요 방송에 보고 네. 한마디 하려나. 아, 예. 그러시죠. 소리야, 제발 시집 좀 가거라. 나도 좀 손주 좀 하나 보자. 손주 좀. 만약에 내년까지 좋은 놈 한 놈 안 데리고 오면은 네 호적을 파는 하든지 아빠가 죽는 건 말 소식이고 저거들로 섬으로 갈란다 보인다. 알았지? 어? 이놈 가이나 꼭 시집 가거라 알았나?